피자판다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가 대나무가 아닌 이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 정체는 바로 관람객이 떨어뜨린 장난감 자동차였는데요. 러바오는 방사장에 떨어진 이 장난감을 이리저리 살피다 씹기 시작했습니다. 말 그대로 씹고 뜯고 맛보기에 돌입한 건데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뱉어버리고 맙니다. 이 모습을 본 관람객들은 황급히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. 결국 러바오는 장난감을 두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됐다고요. 러바오는 구강검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저 작은 장난감일지라도 동물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소지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.